예, 로얄 클리프 비치 호텔이 자랑하는 와인 앤 그릴 레스토랑입니다. 자, 여기 로얄 그릴 룸앤 와인 셀러입니다. 자, 이 레스토랑은 와인계의 미슐린이라고 불려지는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글라스 1, 2, 3가 있는데 2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미슐린 스타로 말하자면 투스타가 되겠죠. 자, 지금 이 레스토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름. 지금 여행자들이 많이 모르는 그런 사실일 것 같은데요. 자, 음식계에는 미슐린 스타가 있습니다. 와인계에는 뭐가 있을까요? 와인 스펙테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것인데 이곳에 와서 배우게 됩니다. 자, 와인 스펙테이터는 와인계의 미슐린 스타인데 2006년에 와인 잔한 개를 받았나 봅니다. 미슐린 스타로 본다면 별 하나를 획득한 거겠죠. 자, 하지만 2007년서부터 계속 와인 두 개를 획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와인에 관해서는 로얄 클리프 비치 호텔이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인 좋아하신 분들은 남다른 그런 와인을 맛보고 싶다. 와인의 문화들을 좀더 새롭게 경험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다른 호텔과 달리 와인 저장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인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와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와인에 대해서 무언가 깐깐하게 따지신 분들은 이곳을 방문하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긴 다양한 와인들이 지금 진열되고 있습니다. 진열되고 있는데요. 각각 와인마다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러한 와인들이 와인 매니아들 세계에서 널리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방문해서 경험해 보십시오. 자, 와인의 다양한 종류가 지금 진열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 세계 와인을 거의 다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칠레 다양한 와인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와인을 좋아하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파타야의 최고의 와인 레스토랑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 앤 그릴 해가지고요. 와인과 스테이크 같이 즐기시기에는 이상적인 그런 레스토랑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레스토랑도 이 아치형을 보니까 아치형과 등을 보니까 17세기, 18세기 유럽의
술집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든 테이블도 그냥 테이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와인 색깔하고 흔히 깔맞춤이라고 그러죠. 와인하고 이 테이블하고 색깔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분위기 속에서 한번 취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와인이 있다고 봐도 좋을 만큼 다양한 와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로얄 클리프 비치 리조트에 있는 지하 와인 저장고입니다. 흔히 와인 셀러라고 하죠. 자, 이곳에서는 수천만 원, 병당 수천만 원 하는 유명한 와인들을 지금 이렇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 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저 와인 이름을 잘 모르는데 무슨 콩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뭐 3천만 원, 뭐 4천만 원 이런 와인들이 이와 같이 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와서 와인을 맛보시면 그 어떤 곳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와인들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하 저장고는 세계의 유명한 와인 레스토랑들이 갖고 있는 그 지하 저장고와 거의 동일한 온도, 동일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완전히 차단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하에 있는 저장고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와인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와인이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세계적인 명품 와인들을 지금 다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교관들, 와인 매니아들이 해마다 이곳에 몇 번씩 방문하면서 이곳 레스토랑을 들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와인에 관해서 나는 누구보다 잘한다. 나는 특별한 와인을 마시고 싶다. 와인 레스토랑으로 분위기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곳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곳 로얄 클리프 비치 호텔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